안녕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신상은 너무너무 예쁜 스커트랑 티랑 매치를 해봤어요. 일단 티는 굉장히 박시한 피스로 스타일리시하고 굉장히 디자인이 예쁜 면티고, 스커트는 굉장히 주름이 힘있게 멋스럽게 잡힌 불규칙한 토트 패턴의 스커트예요. 제가 코디를 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티는 굉장히 박시해요. 제가 통통66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둘레에서 굵은 부분이 95 정도 돼요, 둘레가. 그랬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넉넉해. 보시면 어깨 절개가 여기 있긴 한데 그냥 가오리 핏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홀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재버리니까 넉넉해지겠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박시해요.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이나. 근데 이렇게 박시해서 핏이 너무 예뻐요. 핏이 이렇게. 그래서 바람도 잘 통하고 박시해서 바디라인도 아주 예쁘게 보이게 해주면서 전체적인 길이감도 Y라인 가리고 뒷기장은 힙도 가리고 해서 너무너무 편하게, 저는 오늘 스커트랑 매치했는데 저희 먼저 올려드린 니트 바지랑도 매치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편하고 멋스럽게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면백 소재예요. 그냥 우리 편하게 입는 소재감이고, 라운드 넥라인에 팔꿈치 가리는 길이감에 소매도 넉넉해요. 전체 암홀이고 뭐고 다 크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넉넉한 느낌. 그리고 요게 보시면 살짝 앞뒤 길이가 이렇게 보시면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에서 입었을 때 요런 느낌, 우리 좋아하는 요런 느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선이 예쁘게 분산돼서 슬림하고 우아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요게 좋았던 게 이거 레깅스에 입어도 되게 좋아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또 좋았던 게 이 절개가 약간 앞쪽으로 있어요. 대부분의 옆이나 이렇게 사선으로 있거나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건 앞으로 있어요. 앞으로 있어서 앞에 있는데 앞쪽 면적이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게 너무 배꼽 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옆구리 살 때문에 이게 배꼽 위로 자꾸 올라가네요, 밴딩이. 요렇게 입으시라고 만든 티예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옆에서 보면 요런 느낌. 어머, 됐습니다. 요거는 팬츠랑 입으셔도 요렇게 조금 Y라인 드러내도 된다 하시면 요렇게, 아니면 치마랑 입어도 요렇게 요렇게 허리에 찔러 넣기에 너무 예쁜 티. 허리 찔러 넣기 예쁜 티라고 이름을 할까요? 같이 정해볼까요? 나 혼자 하면서 맞죠? 라방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면 조금 골반이 더 넉넉해 보일 건데, 이렇게 살짝 가려주니까 전체적으로 가려주면서 앞쪽에 이렇게 골반도 조금 좁아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도 예쁘고 예쁘네요. 청바지랑 입어도 되고 다 될 것 같네요. 갑자기 코디 생각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네요. 저도 동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넣어야지 했지만 동영상 찍으면서 처음 넣어보거든요. 괜찮네요. 그리고 소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면백, 그냥 완전 편하게 우리 입기 좋은 거, 편하게 세탁하고 편하게 매일매일 그냥 하나씩 갈아입기 좋은 그런 원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넉넉해요. 이거는 뭐 사이즈 상관없이 누구나 다 괜찮아요. 근데 누가 입어도 넉넉해요. 이거는 제가 통통66인데 입어도 이만큼 넉넉하면 77 입어도 88 입어도 이렇게 넉넉하다라는 거를 오우분들은 꼭 제 동영상 보고 구입해 주셔야 돼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라인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 스커트 너무 예쁩니다. 가격도 너무 잘 나왔고요. 근데 이런 주름 스커트가 사실 좀 비싸요,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거 수입 상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허리 전체 밴드고, 근데 밴드가 요거는 좀 크게 안 나왔어요. 근데 크게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건, 제가 자꾸 제 지인 팔아서 죄송한데 지인분이 오셨을 때 이것도 입어보셨어요. 허리가 35가 넘어가는데 이거 편하대요. 근데 이게 조금 짱짱해요. 그래서 막 느슨하게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탁
잡아주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를 약간 딱 긴장을 시켜주는 편안함이래요. 그래서 이거 밥 먹었을 때 언니 그러면 너무 막 나 배 터질 것 같아 그런 느낌은 아니냐고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허리가 28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입어보라고 권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냥 딱 짱짱하게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밴딩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굵직한 밴딩에 엄청나게 넉넉해요.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옆구리 살이 많다 보니까 살짝 올라갔어요. 지금 배꼽이 여기인데 배꼽보다 조금 위에 올라가서 피팅했을 때 기장이 발목 보이는 기장감. 그래서 요거는 누가 입으셔도 그냥 딱 요런 기장 될 것 같아요. 아담하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살짝 접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밴딩이 짱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흘러내리고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조금 마르신 분들도 충분히 예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연출하실 수 있고 스커트 컬러는 두 가지 아이보리랑 블랙 있고요. 안감이 다 있어요. 제가 수입 상품인데 비해서 이거 허리 우리 밴딩 이거 돌아가지 말라고 중간에 이렇게 잡아준 디테일이며 원단 이런 나연 패턴도 너무 예쁘고요. 도트 무늬가 크게 작게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기장감도 너무 마음에 들며 또한 기계 주름 또한 짱짱하게 잘 잡아두어서 너무너무 괜찮다. 가격 대비 괜찮은 이런 상품들은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또 우리 도트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너무 예뻐요. 편하고 배를 약간 잡아주니까 평소에 약간 그냥 배 푹 이렇게 다니다가 약간 조금 긴장하는 느낌으로 근데 막 되게 불편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편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허리 28이고 힙이 30이었을 때 굉장히 넉넉했고 안감도 보면은 안감 왜 잘못하면 작게 나오는 것들 많아요. 그런 수입 상품 그런 것도 많은데 요거는 안감도 이만큼 넉넉하게 나와서 괜찮을 것 같고 예비맘들은 쫄리면 별로예요. 그래서 한 6개월까지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코디해서 입으니까 너무 편한데 예쁘네요. 요렇게 코디해서 구입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다 사주시면 시원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추천해드릴게요.